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화엄경 이세간품 한 단락 공부하겠습니다. 보살은 열 가지 경계가 있다. 1년 번호 94번입니다. 불자여, 보살 마설은 열 가지 경계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거지 없는 법계의 문을 나타내어 중생들이 들어가게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경계이니라. 그렇습니다. 열 가지 경계. 경계라고 하는 말을 이제 경전에서는 뭐 아주 잘 씁니다. 어느 경전이나 그 수행의 어떤 그 경지도 경계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 마음의 경계, 또 마음과 육신과 그리고 대상, 그 대상의 다른 말로 또 경계, 이런 뜻으로도 이제 경계를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과는 좀 다른 보살 마살에게 있는 그런 그 어떤 수행의 경계,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거지 없는 법계의 문을 나타내어, 무변 법계의 문을 나타내어 가지고 중생들이 들어가게 한다. 무변 법계의 문을 나타내 가지고 그 속에 중생들이 들어가게 한다. 이것이 이제 보살의 경계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이나 뭐 보살들이나 모든 깨달은 분들은 당신들이 깨달아서 알고 있는 그런 그 세계, 또 알고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마음의 경계,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죠. 또 우리를 그 내용에 그 보살들이나 부처님이 이르러 간 그 경지에 중생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으로 우리가 보면은 무변 법계의 문을 나타내 보여서 중생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한다. 우리는 그지 없는 법계, 무변 법계를 말은 하지만은 잘 모르죠, 사실은. 그런데 보살들은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서 중생들이 그 무변 법계의 문에 들어가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또 모든 세계의 한량없는 묘한 장엄을 나타내어 중생들이 들어가게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경계이니라. 그렇습니다. 일체 세계는 우리가 깨달음의 눈을 만약에 뜨고 보면은 한량없는 아름다운 장엄이 펼쳐져 있습니다. 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서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그 자연 현상들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여러 가지 꽃들과 새싹들을 펼쳐 보입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아주 평정심을 가지고 그런 자연 현상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죠. 또 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람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거 취미에 따라서 안목에 따라서 다 그 어떤 자연 현상을 보고 느끼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보살이 중생들에게 일체 세계의 한량없는 아름다운 장엄, 이건 정말 뭐 그냥 우리가 범인이 느끼는 어떤 그 자연의 변화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것은 정말 깨달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일체 세계의 한량없는 아름다운 장엄,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세계, 보살들이 보는 아름다운 세계, 그것을 중생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한다. 이것이 보살의 경계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황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인생살이의 환희로움이라고 할까, 무한한 그 가치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참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그 경계예요. 그러한 것을 보살들은 이제 중생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중생의 세계에 변화하여 가서, 모든 중생들의 세계에 변화하여 가서 모두 다 방편으로 깨우치나니, 이것이 보살의 경계이니라. 또 보살의 경계 중에 하나는 일체 중생 세계에 변화하여 가서, 보살은 중생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그 나름의 어떤 그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 가지고 다 중생들을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한다. 보살이 할 일이죠. 그게 보살의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열의 몸에서 보살의 몸을 내고, 보살의 몸에서 열의 몸을 내나니, 이것이 보살의 경계이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사실 불교의 그런 불교 수행의 목적은 성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불하고 나서 다시 보살행으로 돌아와서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고 제도하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말씀을 자주 이제 드렸는데, 그래서 열의 몸에서 다시 보살의 몸을 출생하는 거예요. 보살의 몸을 내는 것입니다. 열애가 되었다가 다시 보살이 되는 거예요. 또 보살의 몸에서 열애의 몸을 내는 것. 그러니까 보살이다, 부처다 하는데 이미 그 경지에 이른 사람들에게는 자유자재합니다. 원용무예하고요. 뭐 열애라고 해서 보살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보살이라고 해서 열애에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러한 경지에 다 이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또 보살의 경계다. 아주 뭐 보살로서는 정말 뭐 당연한 그런 경계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또 허공계에서 세계를 나타내고 세계에서 허공계를 나타내나니 이것이 보살의 경계이니라. 그렇습니다. 허공계에서 세계. 그 허공계 하면 이제 세계보다는 좀 더 범위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또 범위가 좀 더 큰 허공계를 나타낸다. 허공계와 세계는 말이 달라서 그렇지, 또 범위를 구획하기가,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자유자재하다. 그 허공계와 세계가 자유자재한 것이 보살의 경계다. 그 다음에는 생사의 경계에서 열반의 경계를 나타내고, 열반의 경계에서 생사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보살의 경계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생사, 열반, 상공화. 생사는 우리 중생들의 그런 삶의 모습,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또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생이 참 많습니까? 그것이 생사의 경계입니다. 열반의 경계란 뭡니까? 고통이 다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고, 또 궁극에 가서는 이 몸마저도 사라진, 초월한 그런 그 경지가 열반의 경지다.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보면은
여기서는 생사의 경계에서 열반의 경계를 나타내고 열반의 경계에서 생사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보살의 경계다. 그렇습니다. 생사, 열반, 상공하죠.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면서 생사로 나타내 보일 때는 생사로 나타내 보이고, 열반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일 때는 열반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고, 아, 정말, 이러한 경지가, 조금만 눈을 뜨면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불보살들은 이것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식은 죽 먹듯이 이렇게 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생사, 열반, 상공화, 생사, 열반, 상공화, 이사, 명년, 무분별, 이와 사가, 아득해서 분별이 없다. 하나다는 뜻이죠. 이도, 사도 하나다는 뜻이고, 생사와 열반도 하나라는 뜻이고, 거기에서 이제, 손바닥의 앞과 뒤와 같죠. 손바닥의 앞이나 뒤나, 펼치면 앞이요, 엎으면 뒤가 되고 하듯이, 예. 그러나 그게 어디 둘입니까? 하나죠.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인 그런 그 경지를 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중생의 말 가운데서 일체 불법의 말을 내나니 이것이 보살의 경계니라. 참 보살의 경계는 대단합니다. 한 중생의 말 속에 일체 불법의 말이 거기서 출생한다. 아 대단하죠. 뭐 일체법에 계시 불법이다라고 하는 금강경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보살의 안목에서 보면요 중생들이 시장에서 뭐 물건 사고 팔고 또 흥정하고 깎아달라고 하고 깎아줄 수 없다고 하고 하는 그런 그 중생들의 말 그 속에 일체 불법의 말을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목이 되면 얼마나 뭐 따로 불법이다 무슨 세속법이다 이러한 것을 나눌 까닭이 없죠. 그래서 일체법이 계시 불법이다 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아주 쉽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중생의 말 속에서 일체 부처님의 법의 말을 갖다가 다 낸다 말이야. 이거 언제 깨달았는지요. 이게 언제 우리의 살림살이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단계가 될는지요. 보살의 경계 참 훌륭합니다. 정말 보살의 경계입니다. 또 그지 없는 몸으로 한 몸을 만들고 한 몸으로 모든 차별한 몸을 만드는 것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보살의 경계이니라. 우변신 그지 없는 몸으로서 하나의 몸을 만들고 또 하나의 몸으로서 일체 차별 그 일체 차별의 몸을 또 지음을 나타내나니 만드는 것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보살의 경계다. 그 많고 많은 몸을 하나의 몸으로 하고 하나의 몸을 또 그 많고 많은 차별한 그 몸을 만들어서 나타내 보이는 것. 한 몸과 많은 몸, 일중일체 다중일, 일제일체 다중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 진중 여기시 이것이 보살의 경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경계가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정신의 차원 따라서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몸으로서 모든 법계에 가득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경계니라. 한 몸으로서 온 법계, 이 우주 법계에 가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충만 일체 법계라. 이 일신으로 충만 일체 법계. 이것이 보살의 경계다. 이것도 참, 보살의 경계가, 우리, 범부 중생들에게, 쉽게 와 닿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화엄경을 이렇게 공부할 때는 또 어느 정도, 거기에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온갖 사량 분별을 다 여의고,
이한 몸이 온 우주 법계에 가득한 것을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고 또한 느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그 사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이지만은 보살의 경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잠깐 동안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며 각각 한량 없는 몸을 나타내어 등정각을 이루게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경계니라. 잠깐 동안에 일념 가운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한다. 발보리심, 보리심 내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한순간에 일념 사이에 일체 중생으로 그것도 한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다 보리심을 바라게 한다. 우리는 보리심 바라고 싶어서 진정한 보리심 바라고 싶어서 얼마나 마음에 그런 간절한 생각을 갖습니까? 여기는 한 생각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바라게 해서 하얀 몸을 각각 나타내어서 등정각을 이루는 것 이것이 보살의 경계다 했습니다. 이것이 여린이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곧 열애의 위 없는 큰 지혜의 경계를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제대로 깨달아서 그것이 나의 법이 되고 나의 안목이 되고 내 수행이 되면은 뭐라고요? 곧 열애의 위 없는 큰 지혜의 경계를 얻는다. 열애의 무상 대지혜. 열애의 무상 대지혜의 경계를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보살의 열 가지 경계. 우리는 뭐 경계하면 안이비설신의 경계로서 뭐 색성향 미촉법이 우리 육근의 경계죠. 육근의 대상이고 기껏해야 중생들은 안이비설신의 대상, 안이비설신의 경계가 바로 색성향 미촉법입니다. 그런데 보살의 경계는 어떻습니까? 그런 뭐 기껏해야 눈의 대상이 눈의 경계가 사물이 되고 귀의 경계가 소리가 되고 하는 그런 그 참 시시한 누구나 갖고 있는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참 보살의 경계 정말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은 열 가지 힘이 있다. 그렇습니다. 열 가지 힘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 가지 힘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깊은 마음의 힘이니 깊은 마음의 힘이니 모든 세상의 정에 섞이지 않는 연고이니라. 모든 세상의 정에 섞이지 않은 연고이니라. 그 다음에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의 힘이니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의 힘이니 모든 불법을 버리지 않는 연고이니라. 방편의 힘이니 모든 짓는 일을 성취하는 연고이니라. 여기는 세 가지를 묶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깊은 마음의 힘. 그래놓고 깊은 마음이 뭡니까? 세상의 정에 섞이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그저 눈만 떴다면 세상의 시시비비의 그 감정에 뒤섞여 가지고 헤어날 줄 모릅니다. 겨우 정신을 좀 차려서 헤어났는가 하면 또 머지않아 새로운 경계가 나타나서 색성향 위촉법의 경계가 나타나서 우리의 감정과 뒤섞여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그 조금 해놓은 공부도 다 잃어버리게 하고 공부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거기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의 힘이니 그랬습니다. 그것은 모든 불법을 버리지 않는 연고이니라. 그게
한 차원 달리하는 마음이에요. 한 차원 달리하는 힘입니다. 그래야겠죠. 늘 제자리 그릇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서 뭐 유치원에서 초등학생으로 중학생으로 고등학생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불법 속에서 이렇게 마음이 차츰차츰 커지고 차츰차츰 올라가서 불법을 버리지 않는 결코 이 화엄경과 같은 이런 위대한 법은 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그 굳은 금강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방편의 힘이니 세 번째는 그랬죠. 모든 짓는 일을 성취하는 영광이라. 그렇죠. 불교적인 그런 그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라든지 법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그 법공양의 일이라든지 그러한 불사들은 어떤 방편을 쓰더라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일을 전부 성취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이 보살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힘이니 일체 마음의 행을 아는 영광이라. 그렇습니다. 지혜의 힘. 그렇죠. 지혜의 힘은 일체 마음이 행하는 것, 마음이 흘러가는 것, 그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사물을 보고 귀를 가지고 주변에서 나는 소리를 쫓아가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의식, 마음의 행,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살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혜의 힘, 기력입니다. 지혜의 힘이 살아있으면은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래서 긍정적인 대로 흘러가는 것은 괜찮지만 부정적인 어떤 대로 그 마음이 흘러가면은 얼른 그것을 되돌려야 되고 막아야죠. 그래서 아주 그 긍정적인 그런 그 마음만을 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의 힘입니다. 지혜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이 긍정적인 대로 흘러가는가, 부정적인 대로 흘러가는가, 좋은 대로 흘러가는가, 나쁜 대로 흘러가는가, 이거 잘 분별해서 그걸 관리를 잘 해야겠죠. 또 눈으로 사물을 보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V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긍정적인 것인가 부정적인 것인가 그런 거 잘 분별해서 부디 좋은 경계만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듣는 소리도 선악 그다음에 무기라고 해서 이것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선한 것과 악한 것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귀도 늘 긍정적이고 좋은 경계만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아니한 경계가 무수히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 귀에 들리는 소리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게 뭡니까? 바로 정신을 잘 가다듬어서 그런 그 부정적인 경계에 흘러가지 않도록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노력입니다. 그게 지혜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힘이니 모든 구하는 바를 만족해야 하는 영광이라. 여기서 원력이라고 하는 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불교적인 불법으로서의 구하는 바, 정신 집중이 잘 되고 경전의 그 말씀이 하나하나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납득이 가고 거기서 신심이 나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원하는 바를 구하는 바를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천하는 힘인 행력.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끊어지지 않는 연공이다. 그렇습니다.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끊어지지 않는 것, 행하는 힘, 실천하는 힘, 실천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퇴보하지 않죠. 잘못하면 퇴보합니다. 마치 흐르는 물에다 배를 띄워놓으면 그 배는 흐르는 물로 따라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 1미터를 어떻게 노를 지어서 올려놓으면 2미터 내려가고 2미터 올려놓으면 4미터를 내려가고 하는 그런 것이 사람 사는 세상사고 인생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살폈어요. 잘 살펴서 아, 왜 내 공부가 진전이 없는가? 아무리 공부해도 도대체 발전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잘 살펴서 정말 실천하는 힘이 제대로 거기에 투여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줄 알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라타는 힘이니 승력, 그렇습니다. 올라타는 힘이니 모든 탈 것을 내지만은 대성을 버리지 않는 연공이라. 그렇습니다. 탈승자, 대승, 소승, 뭐 중승 할 때 승자입니다. 승의 힘이니 모든 탈 것을 내지만은 대승, 중승, 소승, 뭐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불성, 뭐 이런 붙이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설사 알고 또 어떤 경우에 또 내가 그 상황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부디 대성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성을 올라타는 힘, 승력이다. 대성을 올라타야죠. 그야말로 많은 중생들을 함께 제도하고 함께 교화하는 그런 그 가르침에 우리는 올라타야 됩니다. 혼자 그저 편하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도 많습니다. 자칫하면 이제 그런 가르침이 마음에 드니까요. 그리고 그건 쉬우니까 그만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평생을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실천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저 자나깨나 보살성, 불성, 대성 아니면 또 일불성 이러한 것을 마음에 늘 새겨야 됩니다. 신통변화의 힘이니 낱낱 노공 속에서 모든 청정한 세계와 일체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심을 각각 나타내는 연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통 변화의 힘이다. 그런데 그 신통 변화의 힘은 낱낱 모공 속에서 우리 인체에 있는 낱낱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모공 속에서 모든 청정한 세계와 일체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심을 나타내 각각 나타내는 연구다. 그렇습니다. 모공 모공마다 청정한 세계 그리고 일체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중생을 제도하고 하는 그래서 큰 불사를 짓는 그러한 사실들을 각각 나타낸다. 이것이 신통 변화입니다. 그것을 그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낱낱 모공 속에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화엄경에서 자주 말하는 사사무의 이치를 표현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보리의 힘이니 깨달음의 힘이죠.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발심하고 성불하게 하여 끊어짐이 없게 하는 연공이라.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발심하고 성불하게 하여 끊어짐이 없게 하는 연공이라. 그것이 보리의 힘이죠. 깨달음의 힘입니다. 깨달음의 힘이 있고서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발심케 하고 성불케 하고 발심하고 성불하는 그러한 불사가 그러한 일이 단절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 보리심하라 발 보리심하라 자나깨나 보리심 보리심 보리심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법륜을 굴리는 힘이니 한 구절의 법을 말하여도 일체 중생의 모든 근성과 욕망에 맞는 연고이니라. 그렇습니다. 법륜을 굴리는 힘, 그렇죠.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발심하고 성불하고, 그리고 할 일이 그 다음에 뭐죠? 법륜을 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륜을 굴리는 힘이니 한 구절의 법을 말하여도, 한 구절의 법을 말하여도 일체 중생의 모든 근성과 욕망에 맞는 연고이니라. 그렇습니다. 한 구절의 법도 모든 중생의 근성과 욕망에 맞아서 그 나름대로 다 발심하고 눈을 뜨고 그래서 자신의 인격이 향상되는 일, 그것이 보살의 하는 일입니다. 보살의 열 가지 힘 가운데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힘은 이제 뭐 따로 이제 심력이니 하는 그런 교학적인, 그리고 이제 법수에서 나타난 그런 그 힘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린이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모든 부처님의 위이 없는 일체 지혜의 열 가지 힘을 얻느니라.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모든 부처님의 위이 없는 일체 지혜의 열 가지 힘을 얻는다. 그래 이제 부처님의 힘까지도 이러한 방금 소개한 그런 그 보살의 열 가지 힘을 통해서 열의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